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콘입니다. 이 이콘의 오리지널 원본이 저희 구속주의 총원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로마 알퐁소 성당. 로마 혹시 갔다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 마리아 대성당. 거기에서 그 광장 이렇게 있잖아요. 광장에서 이쪽 때르미니 여기 있고 직선으로 쭉 나가 좌쭉 가면 라테란 성당 나오는 그 길. 그게 메룰라나 거리인데 조금만 가다 보면 마리아 성당의 한 수위실 정도 되는 크기로 조그마한 성당이 알퐁소 성당이 있어요.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회가 이 이콘을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저희에게 일단 이제 둘째 시간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이콘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셔지게 되면서 사라졌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되살아난 지 작년이 2016년이 15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한국에서도 뭘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정말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덤벼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만드는데 그 처음 저희 한국 공동체가 구속주의에게 시작된 지 9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드리는 9일 기도 그 사도직을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신자들이 저에게 늘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그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한 기도 형식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정말 부끄럽게 얘기해 왔었는데 근 20년이 지난 후에야 혼자서도 기도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드릴 수,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다 책들을 가지고 계시나? 예, 그러시군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 부분과 뒷부분에 이 이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8쪽인가? 제 기억이 18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49, 48, 거기까지가 혼자서 바칠 수 있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다 모여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색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선물방에 이렇게 막 걸려있는 그림들 그런 거를 이콘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콘은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저는 이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콘만 다루는 학문이 또 따로 있어요. 성화학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따로 저는 그런 전문가는 분명 아닙니다. 그 이콘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실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보시진 못하죠. 그렇죠? 볼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림이 괴상합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초상화나 인물화도 아니고 또 풍경화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그린 그림. 어떤 그림이면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정말 짱구처럼 이렇게 그려진 그림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인물화나 풍경화나 사실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그런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이렇게 보시면 성모님이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안 예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도 안 예쁩니다. 오히려 좀 쌀쌀맞거나 어떨 땐 무서워 보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쁜 성모님과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콘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전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모님을 예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콘을 그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콘을 쓴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 이콘 안에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매력이 있어요. 저도 뭐 이 책 저 책 뭐 뒤져보면서 이제 연구하고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매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를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성모님을 또 성인들을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사적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성사가 뭐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성사잖아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귀로 들려주니까 내가 아는 거고 물로 부어서 물을 이렇게 축축하면서 당신이 물로 씻겨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구나. 뭘 먹으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전해졌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 수 없는 하늘나라 영적인 실제들을 인간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환시를 보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대부분 그래서 이콘을 그리는 사람들은 수도자가 많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밥 먹고 기도하고 노동만 하는 그런 수녀님들이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라 이렇게 그걸 들려줘서 이렇게 쓴 건가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영감, 감도를 받아서 그래서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물리적으로 볼 때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과학책이나 물리책이나 윤리교과서가 아니라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그 지적 능력으로 적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걸 찾는 사람은 참 곤란한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콘을 그릴 때는 인위적인 것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소재로 그려요. 나무, 이콘은 나무판. 지금은 거기 그 선물방에 있는 것들은 다 나무에다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콘은 아닙니다. 이콘은 나무에다가 오랜 시간 말려서 이렇게 나무가 틀어지지 않게 그걸 잘 준비해서 거기에 물감도 다 천연재료로 쓰죠. 광물이나 이콘에서 가장 두드러진 색깔은 황금색입니다. 왜? 하늘나라, 하느님, 영원 이런 걸 상징하는 변하지 않는 황금은 안 변하잖아요, 색깔이. 그런 거라서 그 황금색 정말 금분이다, 금분. 굉장히 비싸요. 붓은 동물의 털, 나무, 그러니까 동물, 식물, 광물 온전히 자연에서 온 소재를 통해서 인간이 영적인 실제를 표현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느님의 이콘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이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신 분이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말은 안 쓰셨지만 안타깝긴 한데 한국말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강의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통역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게 이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콘들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콘이기도 하고 성화학적으로 이콘들을 이렇게 분리를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길의 인도자이시고 둘째는 순환의 동정녀. 이름 붙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길의 인도자인 이유는 그 여러분 제가 3번 보여드렸죠? 큰 거. 그러면 성모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 길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저희 수도에 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알리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황님에게.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차에다 내비게이션 안 달고 다녔었어요. 길의 인도자를 모시고 다니는 분이 어떻게 정말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딱 한 번도 못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곳. 딱 지도 보고선 성모님 여기 갑니다. 그리고 딱 갔어요. 한 번도 못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한 서너 바퀴 돌아서 그랬지 가긴 또 갔습니다. 뭐 그건 농담이고 농담이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순환의 동정녀인 이유는 그 양쪽에 두 천사 뭐 누가 봐도 그건 천사죠? 그죠? 두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들고 있죠? 좀 끔찍한 물건들 원래는 보통 천사들은 뭘 들고 있어야 돼요? 하프나 뭐 이렇게 나팔이나 뭐 이렇게 음악 악기들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천사들은 정말 예수님의 순환 도구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순환의 동정녀의 그 부류에 그 넣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저희 제가 속해 있는 부속주회에 관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DVD 영상을 통해서 보실 테니까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잠깐 얘기한 대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이 그리스 그 크레테 섬에 있다가 도둑이 그걸 훔쳐내고 이렇게 기묘하게 성 마테오 성당이라는 곳에 안치가 되고 그래서 3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다가 나폴레옹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성화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기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때의 그 성화 그 이콘이 저희 구속주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 아우스티노 회에서 그 성화를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하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언젠가 그 남자 장상협의회에게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거기 지부장 수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막 밥 먹고 얘기하다가 우리 올해 그 150주년 지낸다고 이런 얘기 막 했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우리 집에도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성화를 빼왔으니까 그 교황님이 대신 거기에 그거에 상응하는 뭘 줘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돈 준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수도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황 비오 9세께서 저희 구속주의 이 이콘을 맡겨주시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이분을, 이 성모님을 널리 알리십시오라는 그런 분부를 하나 더 해 주셨어요. 물론 공적인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은데 구두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속주회가 가는 곳은 어디나 현재 저희 수도에 식구가 약 5,000명 가량 좀 넘는데 진출해 있는 나라는 81개국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8인가 89 정도 될 분으로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성모님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알리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 그분께 달려드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모님이 직접 그분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더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제목 수님 와 계신가? 저는 이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까놓고 얘기를 하니 이 책 제목 때문에 수님하고 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드리는 9일 기도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왜 이 9일 기도가 매일 기도가 바뀌었냐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 9일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9일로 이렇게 잡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9일 주기가 아니라 일주일 주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부모님께 기도하려면 일주일 주기에 맞추는 게 낫겠다. 거기에 또 묵주기도 신비가 다 거의 정해다시피 돼 있잖아요. 월요일날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영원한 노매 성님 9일 기도하고 딱 내놨죠. 그들 수인님이 턱 피클이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우리 수인도 다 죽어난다고. 당장 신자분들은 9일 기도인데 왜 일주일로 돼 있어요? 그걸 물어볼 테니까 그걸 일일이 다 당신들이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9일 기도인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9일 기도의 9는 하나, 둘, 셋, 넷 숫자의 9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그 9일 기도 찾아보십시오.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나타나셨던 게 며칠이에요? 40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시죠. 오순절. 오순이 뭐예요? 50. 과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 된 해가 오순절입니다. 그려서 하는 게 낫나? 그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죠? 제가 이렇게 할게요. 과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말 그대로 50일입니다. 그렇죠? 이날 성령이 내린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뭐 했어요? 어디 갔어요? 제자들 승천했어요? 제자들 뭐 했어요? 예? 그 이후에 뭐 했어요? 다락방? 누구랑?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거죠. 그럼 며칠 기도한 거예요? 9일 기도한 거죠. 10일째니까 여기는 9일인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성령이 내린 겁니다. 이 9일이 그 9일이에요. 그래서 9일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큰 전례를 준비하거나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이 있으면 9일 기도를 했습니다. 책 내용으로 보면 구조로 보면 매일 기도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뭔가 허전해. 그래서 제가 결국 졌어요. 져가지고 수녀님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제가 저는 상관이 없죠. 제가 책을 팔 건 아니니까 수녀님들이 이제 서점에서 파시니까 수녀님 왜 9일 기도인데 일주일에 물어보면 한 명 한 명에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 아 그렇군요. 근데 9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본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9일 기도가 그 여러분 54일 기도 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만 그래요. 아 속상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아 선생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9일 기도를 놓고 싶어요. 꼭. 왜?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이 매일 기도에는 마치 느낌이 매일매일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느낌인데 9일 기도에는 나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애절함과 간절함이. 그래서 저는 9일 기도를 꼭 놓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9일 기도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죽는 날까지 9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도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가련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9일 기도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9일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느님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하고 하느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결국 양보해가지고 저 오른쪽 구탱이에 보면 지속적인 9일 기도가 들어갔어요. 수녀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9.1 기도가 이 가운데로 내려오길 저는 바라요. 여기 오신 분들 최소한 이 책을 펼 때마다 지속적인 9.1 기도로 나의 기도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9.1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진실입니다. 저는 9.1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제 가장 중요한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동체용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례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교자도 있고 또 뭐 해설자도 있고 하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전례식으로 약 30분 정도 걸리게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수사님들이 5개 교구 7군데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9.1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이 책을 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홀로 집에서 혼자 뭐 길을 가면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한 달 또 일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성모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 신심을 표현하고 또 함께 또 편지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 자기 나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들으면 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저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사제나 수도자들, 수행자는 좀 덜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 같은 사제들이 세상을 떠나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고해성사에서 듣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아픔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창을 통해서 세상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뭐 고해 사실을 누설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 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낄 때 매우 이렇게 위로를 받죠. 그런 것처럼 함께 모여서 성모님께 이게 기도하는 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청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큰 위안을 받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보시면 알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기도니까. 개인 기도의 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쪽에 시작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쪽에 감사 기도가 있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각 요일에 맞는 그 이콘 각 부분 이콘의 여러 부분들을 나름대로 제가 그날에 해당하는 묵주기도 신비하고 연관을 좀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이콘을 좀 제가 치러 넣었습니다. 많이 좀 객관적으로 그 이콘 묵상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결국 뭐 제 주관이 안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 또 성서적인 그런 지식들이 연관짓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콘을 묵상하고 잠시 그 저희 묵상을 나누신 다음에 나름대로 이콘에 대한 그 묵상을 개인적 묵상하신 후에 청원기도,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청원기도는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원기도를 쭉 바치시면 됩니다. 이 청원기도의 내용들이 나중에 저 뒤에 보면 그 공동체용 그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는 청원기도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바치던 것을 다 함께서 모여서 기도할 때도 바칠 수 있게 제가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늘 작은 글씨로 나옵니다. 그 23쪽에 보면, 예를 들면 23쪽에 보면 성원기도 밑에 그 색깔로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도모 성령님께 필요한 은혜를 청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이, 또, 그러면 그 또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해 썼지만 가장 왜 중요해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죠? 감사의 기도가 중요해요? 청원 기도가 중요해요? 그건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나 청할 거 많습니다. 아, 그래도 이런 걸 어떻게, 아닙니다. 청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복수와 악한 것을 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절대로 악한 결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선한 결심을 하고 선한 것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선한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할 따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거짓 결심과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탓에 연약한 인간적 본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한 결심대로 따라 잘 살지 못할 따름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약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이 간절함, 뭐 가난함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심지어는 죄마저도. 그래서 우리 구할 때, 구할 찬송 때 그러죠? 아, 복된 죄요? 왜? 너로 인해서 구세주 우리에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돼.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됐다고 역설적으로 복된 죄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져야 되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인간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십시오. 오늘은 대부분 책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체험을 나눌 수는 없는데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제가 성모님께 청해서 얻은 실제로 일어났던 저도 막 소름 돋게 일어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그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는 과학자였습니다. 과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 되는구나. 나도 9.1기도 해야 되겠구나. 제 생전 처음 9.1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9.1기도라고 해본 것이 딱 9일만 했습니다. 전 그게 뭐 54기도 그런 거 몰랐어요. 딱 9.1기도만. 그것도 여러분 상본에 보면 그 뒤에 기도문 있죠? 예, 그것만. 부산에 있을 때. 근데 진짜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기도할 그 청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중간에 보면 그 기도문 중간에 보면 가로 괄호 나오죠. 기도 지향을 말한다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대고 콕콕 집어가지고 성모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라고 콕콕 집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그래서 성모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었어요. 그러다가 에이 이건 미신이잖아 라는 마음이 들 때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결과들이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러한 많은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묵주기도를 바치면 되는데 늘 아까 그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신자분들의 그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요인 것 같아요. 이거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도 꼭 형식을 자꾸 물어보세요. 아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뭐 하면 되지. 외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한국 사람만 유난하게 그 형식을 아주 중요히 여겨요. 물론 이제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성모님과 가까워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뭘 했고 뭘 빠뜨렸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묵주기도 하면 좋고 꼭 지금 안 해도 요 끝나고 나서 감사기도 바치고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 묵주기도 뭐 하고 하면 되죠. 꼭 이때 다 마쳐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면 좋죠. 그럼 좋은 나의 기도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제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월요일 날은 그 여러분 이콘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안고 있는 도포자력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못이 네 개가 있어요. 까만 거 있죠? 그게 못입니다. 못.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실 거예요. 조금 작아서. 가브리엘 천사의 그 임무는 뭐죠? 그렇죠. 하느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어디? 나자렛에서 계시던 선모님 마리아라는 그 처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말을 전달했어요? 천사가? 그렇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실 거다.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서 그는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고 쭉쭉쭉 나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 기억이 나야 합니다. 나시죠? 예, 안 나도 이럴 때는 난다고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쭉 그 얘기를 쭉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마태오 루카복음 1장 26절 38절 그 얘기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기억난다며. 그렇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죠. 피아트라고 우리가 보서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마리아가 아우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했으면 하느님은 또 다른 일을 또 생각하셔야 됐을 겁니다. 왜? 하느님은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자 한 여인을 준비시켰고 무염시태, 원죄 없이 잉태되게 준비하셨고 성모 무염시태 아시죠? 마리아의 그 엄마 아빠가 이름이 뭐예요? 안나와 요아킴. 그때 그날 밤에 네? 그때 수정체가 만들어질 그때 원죄에 물들지 않게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우리를 태어나자마자 정말 마음이 안 들긴 한데 원죄에 물리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다 지워지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때부터 이미 원죄에 물들지 않은 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와줄래? 해줄래? 라고 동의를 구하시죠. 또 어떤 신학자는 그 때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천사가 그 마리아 한 처녀에게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온 세상이 숨죽이고 그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예? 할 건지 아니면 아니요 할 건지 온전히 그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아,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느님은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여름을 또 준비시키고 뭐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의 이야기, 그 주제는 강생입니다. 강생.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래서 환희의 신비를 바치게 되죠. 환희의 신비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환의 독이고 도구이고 또 수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수치의 부끄러움의 도구였던 그 나무가 이제는 환희와 생명의 나무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 화요일은 묵주기도 신비 뭐죠? 고통의 신비입니다. 맞죠? 예, 네, 고통의 신비입니다. 뭘 또 적으시나 봐. 뭐 안 적으셔도 뭐 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다 아실 텐데. 예. 화요일 천사, 그 화요일에 미카엘 대천사, 그 성모님의 왼쪽에 있는 분,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창, 또 하나는? 네. 그 긴 짝대기가 있죠. 그 위에 뭐 이렇게 둥그런 거 달려있죠. 그게 뭐예요? 해면입니다. 해면. 스폰지. 거기 뭐가 적혀 있어요? 쓸개즙 또는 초 이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즉 창으로 뭐 했어요? 옆구리를 찔렀죠. 왜?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그렇죠? 그 찔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나오죠. 거기 성사와 세례의 성사 이게 다 쏟아져 나왔다고 우리는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그 심포도주 내는 쓸개즙 그게 그거를 왜 갖다 줬죠? 목마르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형 예수님 사형수 예수님 그 죄인이었기 사형수였죠, 그렇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였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죽음을 맞게 해준 그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매달아놓고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 군문 효시했던 것처럼 목 쳐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던 것처럼 니네
천주교 믿음이 이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아주 죄의 질이 나쁜 그 죄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아주 치욕적으로 죽여서 막 다 매달아놓고 계속. 근데 이게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죽기만 아주 힘들게 죽이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이제 뭐 다리를 쳐가지고 죽이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게 몽롱, 몰핑 같은 그런 효과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암 마신 거로 나오고 그 대신 그 요한복음에는 약간 입만 대신 거로, 맘만 모신 거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미카엘 전사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옛 인간은 죽고 또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옛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간으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미카엘 천사의 몫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지키는 수장이죠. 하늘나라의 보화, 하늘나라의 은총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악습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죽음이 필수적이죠. 필연적이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진짜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해성사를 보시면 고해성사의 메뉴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렇죠? 맨날 똑같은 죄를 똑같이 고백합니다. 저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좀 메뉴를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시죠, 죄를. 저는 솔직히 그 고해사주로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잘 설명해 주세요. 왜 죄가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제가 추정코로는 맨날 똑같은 죄였을 거예요. 단지 상황만 바뀐 거지. 즉,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죠? 그 죄를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좋아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후회하는 겁니다. 바로 후회를 하게 되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남자들 담배 왜 못 끊어요? 좋아하니까 못 끊는 겁니다. 나쁜 줄 알면서 좋아하니까 못 끊는 겁니다. 그 죄를 왜 못 끊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러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좋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무의식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를 걷어냈으면 좋겠죠. 그죠? 바라죠. 근데, 그러려면, 죽어야 됩니다. 아, 정말로 내 생명이 죽어야, 더 이상 죽어야 죄도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못하다가 밀까지 니들이 할 테니까 벨지 모르니까 놔두러 놔두어라. 나중에 내가 추수꾼들을 시켜서 다 이렇게 거두어서 버릴 건 버리고 내 국간에 실을 건 실어놓겠다고 당신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걸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쁘지 않아요. 단지 약할. 악하지 않습니다. 약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련한 신세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사셔봤으니까. 야, 이거 인간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배고픔, 두려움, 죽음의 고통, 또 그 악행들을 바라보는 그 고통, 당신은 다 느끼셨습니다. 그게 뭔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똑같은 죄를 계속 고백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죄는 짓지 말아야죠. 수요일은 성모님의 그 두건에 나와 있는 그 별,
별과 아까 잠깐 설명했던 성모님의 오른쪽 손, 즉 이분이 길의 인도자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모님의 오른쪽 큰 손은 정확히 보면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모님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성모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 기도 하겠어요? 아니 말해봐요. 그렇겠어요? 그 청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이렇게 성모님께 청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은혜를 입고 또 다른 그 사람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성모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환자들 환장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정말 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다고 뭐 감사원금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그거 뭐 이루어줄 거면 빨리빨리 해주지. 그걸 이렇게 질질질 끌고, 그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어쩔 때 뭐, 성화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주도도 하고, 그러면 뭐, 또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수태 듣거든요. 안 되니까, 빨리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하고 뭐 집어 던지고 뭐, 그 성화 찢었다가 다시 또 뭐, 새로 사다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성모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끌고 밀당하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제 생애 첫 구일교를 바칠 때 중간에 막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아 이게 뭘까? 한번 하느님 계시나? 자신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워. 예, 오래된 얘기인데 한 젊은 처자가 신님 저 구일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처자의 사정을 아니까 아 그래 나도 함께 기도할게 말만 그려기도 하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저도 까먹었죠. 그래서 신부님 저 불기도 끝났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때도 엄마 저 내가 기도한다 그랬지. 그러든지 다른 신부님들은 다 기도하신다. 저 같은 사람만 안 하지.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궁금해요? 됐냐 안 됐냐? 됐냐?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뭐 안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신부님. 사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불기도 시작할 때는 그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50, 중간쯤 지나가니까 그 관심이 점점점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니까 뭐 친구가 어울려 다니고 뭐 술 좀 먹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방에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체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고 날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9일 기도한 시간이 자신에게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안에 그가 막 갈등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잘 연구해서 나한테 한번 가져와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봐.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죠? 믿기만 하여라. 왜? 우리는 원래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머리로 하느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사실은 하느님을 느꼈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초월적이신 하느님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인간적인 행위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깜깜한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길의 인도자이십니다. 제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굳게 믿으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복통입니다. 복통. 제가 요즘 뭐 그 글에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위경련으로 아주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위경련을 일으키는데 뭐 경험한 분 계시겠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뭐 수도자고 뭐 봉헌 생활을 하고 사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이 병이 낫는 것 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은 119 불려가지고 실려가가지고 이렇게 낫는데 원래 하느님의 자비란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애간장을 끊어놓는 하느님의 그 창자를 끊어놓는 고통이라 그래. 인간의 인류의 죄를 인류가 죄로 인해서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아까 제가 죄 얘기했죠.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라고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려니까 당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위경련이 제 안에서 일어나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빨리 나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와 마찬가지로 죄로 고통받는 인류를 바라보실 때 하느님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 빨리 쟤네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줘야겠다. 그 하느님의 자비를 올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이 끝나고 난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뭐죠? 묵주기도 신비가? 빛의 신비입니다. 빛의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콘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 전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전부 다 반신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후광, 오라라 후광에만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모님의 후광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신이 그려져 있고 또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인류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성모 예수님이 이 영원한 놈의 성모 이콘을 설명할 때 당신의 그 순환 도구를 들고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놀래서 무서워서 엄마인 그 성모님께 달려들었 얼마나 황급했냐면 그 샌들이 하나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 그러고 있죠. 예, 그렇게 무서워했다라고. 그 인물의 크기를 보면 예수님은 갓난장이입니다. 그죠? 크기를 보면 인물의 크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근데 얼굴을 보면 갓난장이가 아니죠. 예. 근데 그 성모님의 예수님의 얼굴하고 성모님의 얼굴 딱 보십시오. 굉장히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성모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주시고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첫 번째 완전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치 그렇게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시선을 보세요. 어디로 가 있나. 천사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데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미래가 두려워서 엄마에게 달려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어린 소년 예수님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어야 돼요. 근데 겁에 질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마치 그 모진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다 겪어낸 다음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권 설명할 때 그 하늘나라의 그 영적 실제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을 표현한 거 쉽게 얘기하면 이미 다 현양, 다 성인들,
모진 고통을 다 겪어내고 하느님 품에 있는 그런 인물들, 그 존재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순환을 다 겪어낸 다음에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평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까 그 샌달 얘기를 했는데 그 샌달은 같은 경우는 룻기 4장 7절인가요? 4장 7절? 17절? 7절? 잠깐만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그 아침에 그 앞부분 설명해 보면 써 있는데 10번 4장 7절 맞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신비롭게도 그런 저도 처음 발견했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신발을 벗어줬대요. 저도 뜬금없죠. 뜬금없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저도 야 이게 이런 게 있었어? 할 정도로. 자 이건 내 계약의 보증이야.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줬답니다. 좀 희한하죠. 그 냄새나는 신발을 못 벗겼는지 하여튼 그랬대요. 예수님의 샌들은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샌들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지금 순간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그 샌들을 우리에게 기필코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말겠다는 그 보증으로 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발꿈치 뭐가 생각나요?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탕자비요? 아, 그 저기 한 거? 그 저기, 그 다 거짓에서 돌아온 거야? 뒤꿈치! 아, 성모님 그 뱀대가리 기억 안 나요? 네 후손과 원수를 맺어주겠다. 그랬죠. 발꿈치로 그들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했잖아요. 네,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네.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 샌들에 그 떨어지는 그 모습 보면 구원의 보증이면서 동시에 이걸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써놨는데 그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게 발바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겼다고 생각하면 그 해부학적으로 발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인물화가 아니라 그랬죠. 뭔가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약한 인성, 발바닥. 우리 뭐 자매님들 어디 가면 꼭 양말 챙겨 신잖아요. 맨발 안 그런 거 비슷하게. 인간의 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 분도 제가 이권학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팠는데 이권학자마다 다 다르더라고 얘기하는 분 조금씩 막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 참 고민을 했죠.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책이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뭐 어떤 이게 이권에 대한 책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특별히 색깔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학설을 따라갈 게 아니라 자, 자연을 보자. 빨간색 어디 있습니까? 피 또 뭐 있죠? 불. 예. 아 그래 빨간색은 그럴 거다. 피, 불. 강렬하죠? 그리고 생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순교, 동정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고 파란색, 녹색, 그린은 어디서 보죠? 예, 자연에서 봅니다. 생명의 상징이에요. 천상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아까 얘기한 황금색 뭐예요? 뭐 변하지 않는 거? 하느님 좋은 거? 황금 좋잖아요? 황금 좋은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느님 나라 또 그 신성, 하느님 성질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면 금요일날은 무슨 신비죠? 고통의 신비. 금요일날은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도 단식하시나? 금요일날? 화요일날 하세요? 저희 집은 금요일만 되면은 금요일날 오전에는 형제들이 서로 말을 안 겁니다. 짜증나니까 배고파가지고 다 대부분 아침에 단식을 하니까 전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이제 나누자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요일 날 단식을 합니다. 금요일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죄를 범합니다. 왜? 약해서.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이런 딱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 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왼쪽 손 보십시오. 저렇게 애를 안으면 애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아야지, 그렇죠? 굳이 보인다면 여기 이 손등이 보여야지, 손날이 보여야죠. 이렇게 안으면 애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
보라고, 성모님 손이 얼마나 큰지 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 아까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오른손과 맞잡은 예수님의 손, 이 그림이 이콘을 보면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림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성모님께 전달해 주는 건데, 이렇게 꽉 칠,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린 예수가 겁먹었다면 예수님 성모님 손을 꼭 붙잡아야죠,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그 엄마도 꼭 잡으면서 아유 괜찮아, 뭐 꿈이야,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피고 있죠?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꼭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전달해, 뜻을, 계획을 전달해 주시고 성모님은 그걸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너희 하느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모님과 예수님의 맞잡은 그 손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어느 신부님들은, 영원한 노무현 성모님 사랑하는 그 신부님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는 여러분의 손을 놓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내 손도 올려놓고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꼭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텅 비게 그렸을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위로를 받고 토요일.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를 바치죠. 아니에요? 환희의 신비를 바칩니다. 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입니다. 토요일의 주제는. 저는 여러분 레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레주 프레시디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성모님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심적으로 잘 표현했을까? 정말 혀를 차고 놀랍니다. 딱 들어맞네. 그러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 성모님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그 영화에서도 보시겠지만 당신 스스로 어린 소녀에게 내 이름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다 라고 밝히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도움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잘 모르다가 저희 수련장 신부님이 계세요. 그 외국 신부님이셨는데 그 수도자들은 이제 입회해서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련을 받고 나면 나중에 첫 서원을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뭐 수녀 수사라는 직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련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 수련장 신부님은 한 번 수련장은 영원한 수련장입니다. 그렇죠? 네. 수련님들은 이제 그런 수련장과 같이 사는 신부님도 계실 테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련장 신부님이 꼭 대화 끝에는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말로 하면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맨날 아유 신부님 뭘 도와주십니까? 괜찮습니다. 신부님 뭐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라고 늘 대화를 끌었는데 그날도 통화를 한참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유 신부님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님 잘 지내세요. 하고 또 끊었는데 그 양반은 정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아, 신부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거 해주십니다. 당신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그날도 그러고 전화를 끊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양반처럼 나도 누구에게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할 수 없다. 왜? 그 사람이 예라고 말할까 봐. 그를 향해서 활짝 열어놓지 못한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나면 식사 한끼 해요. 그러죠? 시간 안 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은 언제, 몇 날, 며칠 딱 정합니다. 그에 대해 열린 마음이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를 풀었으면 나는 너를 영원히 도와주는 네 엄마야 라는 뜻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모든 생명체를 가진 그런 생명체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더 그렇죠. 첫 생을 그의 몸 안에서 시작을 했고 인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우리 아저씨들도 술 한잔 먹고 나면 엄마가 해준 된장국이 그립습니다.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게 최고의 요리라서가 아니죠.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엄마는 특별한 존재예요. 거기에 영원히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수식어는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만큼 하느님을 잘 설명하는 말은 인간적인 언어는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는 하느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겠지만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희생할 줄을 알아요. 어떨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랑할 때 희생을 합니다. 가장 큰 희생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큰 가치라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을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멍청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나를 죽이는 사랑밖에 모르는데 자기 자식을 내놓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랑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최고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주일 넘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주일은 색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색이 있죠. 아주.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강렬한 색은 역시 황금색입니다. 빨강, 파랑, 녹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고통과 기쁨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게 하느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느님 반대되는 것인지 우리가 식별해 나가야 하는 세상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은 우리의 생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모님께서 딱 이렇게 서 계십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문처럼 딱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느님께로 갈 수 있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도와주는 너희들의 엄마다. 그러니 청해라. 무엇인지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줄여서 잠깐 빠뜨렸는데 토요일 날 거 보면 성모님의 얼굴을 묵상하잖아요. 그 얼굴에서 가장 이 이콘의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눈입니다. 왜? 자, 이콘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두십시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옆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쪽, 아무 쪽에 옆에 두셔보세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를 둬도 성모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째려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 왜 보시겠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왜 보시겠어요? 뭐 좀 도와줄 거 없니? 그 눈은 마치 그 성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미아가 됐을 때 찾던 그 눈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은 정말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 그들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니, 성모님은 정말, 여기 안 나오지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영원한 놈의 성모님이 그 예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렇게 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그 미스인지 뭐 미세스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뭐 그걸 이제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여인에게는 엄마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런데 아마도 성모님은 좀 여장부 같았을 것 같아요. 자꾸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예쁜 여자라고 자꾸 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장부였을 것 같아요. 당신 아는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 마네피카 그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그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동네 아줌마로 놀러 온 게 아니라 그 잔치를 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딱 알아채신 거예요. 그냥 아줌마같이 그냥 모여서 막 자기 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느님의 복통을 이렇게 놓죠. 뭐라 그랬어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딱 한마디 받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야, 포도주 만들어 볼 수 없으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뭐.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나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밍밍해지고 재미없어지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만 보실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성모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통을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하느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이게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성모님의 도움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각 요일마다의 묵상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코는 복음의 구원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그림 안에도 여러분이 제가 쏘는 묵상 이외에도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 복음의 그 진리 또 구원의 신비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터득해 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따라가시면서 그분의 인도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움은 하느님의 단어입니다. 거기에 어머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어머니로 맡겨주셨잖아요. 당신이 사시면서 어머니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셨고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5년 전에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나온 대로 맨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이 점점점 솔직히 고백하면 점점점 제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이제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으니까 정말로 가깝게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고 또 맨 끝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또 다른 하느님의 사랑의 또는 연민의 이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새 옷을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갈아입었듯이 성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또한 새로운 하느님 사랑의 이콘이 되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라는 정말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사랑의 아이콘이 되어갑시다. 고맙습니다.